라임 사태 주범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구치소 동료의 성공보수 20억 원을 거는가 하면 탈출 계획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는데요. 여기에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도 체포돼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강력부 검사 출신이시죠.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봉현 전 회장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작년 1심 중에서도 도주를 해서 애를 못 꺼냈는데 우선 어떤 인물이고 사건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김봉현 전 회장은 그 라임 사태의 그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라임 사태라고 하면 2019년도에 약 1조 6천억 원대의 그 한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사건인데요. 그 라임 펀드에서 김봉현 회장이 운영하는 스타 모빌리티라는 회사 등에 네. 투자를 했는데 그게 투자금 회수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스타 모빌리티라든가 재향군인 상조회, 수원여객 등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파를 미쳐가지고 라임 사태 중단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라임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1심 판결 후에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판결은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심 판결의 주된 범죄 사실은 횡령하고 사기인데 그게 1,300억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선고 직전에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도주 계획을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탈옥 계획이 세세하게 적힌 문건 10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네, 그 탈옥 계획이 적힌 그 문건 10장짜리도 발견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BH 작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보다 그 세부적으로 탈옥 계획을 정리해놓은 그런 문건도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감 중에 같이 수감 생활하고 있는 부천 19바의 조직폭력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밖에 있는 그 수감자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작전 계획을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작전 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호송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탈출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는 이제 법정에서 탈출하는 계획으로 바뀌거든요. 그 법정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은 수감자의 그 지인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지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법정에서 소란을 불러일으키면은 그 틈을 타서 네. 탈출하는 계획도 오늘 수시로 이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수감자의 지인이 검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들통이 나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네.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네. 구치소 내에서 어떻게 도주할 생각을 했는지 이게 필드에 계셨으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 98년도, 99년도에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마약사범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검거할 때도 굉장히 위험스럽게 검거를 했었는데 네. 그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법정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교도소에서 흉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교도관들을 법정에서 협박을 하고 찌르겠다고 협박을 한 다음에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탈출을 했었는데 한 수개월 후에 겨우 잡혔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뭐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가끔씩 발생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주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친누나도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어떤 방식으로 도운 거죠? 친누나는 이제 밖에서 어차피 연락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교도소 수감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한데 같은 수감자인 부천 19파의 외부에 있는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작전 계획을 실행을 하려고 했고 작전 계획을 실행을 하려면은 그냥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공을 하면 20억을 주겠다고 약정을 하고 일단 착수금 쪽으로 누나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작전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 수감자의 지인이 검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실패에 그치게 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또 이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1심 때에도 도와준 혐의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르면은 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죄 혐의가 무겁잖아요. 더더
더더군다나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네. 그걸 이제 교도소에서 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네. 비단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때 그때 출석을 하지 않고 5개월 정도 도망을 다닌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잡혀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는데 네. 재판이 받던 와중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송고 직전에 송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도망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49일 만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네. 그 탈주를 내부에서 도왔다는 그 혐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피구금자 도주 원조 미수죄, 네. 그다음에 그 전에도 한 번 도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범인 도피 교사죄 두 개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네. 굉장히 무겁게 혐의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가지 네네. 정도 혐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피구금자 도주 원조 미수죄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코 가벼운 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혐의 자체도 무겁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옥 시나리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만 볼 법한데 네. 이런 일이 지금 뭐 두 번째나 발생한다니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다. 앞서도 언급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1심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1심에서는 성보를 앞두고 네. 도주를 했다가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구형을 40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30년의 징역형이라는 것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형이거든요. 네.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종신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고 형량 중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걸 보면은 비단 그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뿐만이 아니라 도주를 시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도주 계획을 세운 것 등 이런 것들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도주를 시도한다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표잖아요. 원래 그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가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도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 형량보다는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번 두 번의 도주 당시에 법원의 구속영장의 기각 그리고 안일한 대처였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높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네. 뭐 경제사범이라든가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중형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뭐 수십 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뭐 재판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석을 허용을 해줘서는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구속 기간 안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예. 법원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